지난 한가위 가족과 떨어져 추석을 맞은 장병들이 대부분이죠.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장병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병이 장기자랑 경연대회에서 평소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끼를 마음껏 선보입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지난 11일 추석을 맞이해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명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기자랑 경연대회에 이어 풋살, 농구, 탁구, e스포츠 대회 등 여러 종목의 체육대회도 열어 장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부대 내 푸드트럭을 운영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피자와 컵밥 등 각종 먹거리도 제공했습니다. 부대는 평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에게 영내 휴무와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장병들은 비록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진 못했지만 조국을 함께 지키는 전우들과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따뜻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